큰일 났어. 막 X빠야. 빠야 막. 됐다. 언니가 말하면 다 10호금이 돼가지고 한 번 알려주면 두 개를 알려주지. 채널 파샤. 야, 너 클럽 안 가면 있다는 거 뻥이지. 영어 공부 계속 하고 있어요? 자신감이 조금 업그레이드 됐다가 입 밖으로 나오기가 아직까지는 조금. 파트리샤의 말문을 키워주기 위한 선생님을 모셨어요. 아, 진짜 저 매번 너무 기대하고 오는 거 알아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파샤 투어 신청하신 분. 아! 방금 연예인 막혔어요. 영광이다. 너무 예쁘다. 아, 생각보다 그럴까요? 예쁜데. 생각을 어떻게 하고. 아니, 실물이 더 예쁘다. 아, 감사합니다. 어. 아, 저 진짜 유튜브로 봐가지고 소개해 줘야죠. 너무 궁금해. 저는 주디라고 하고요. 저 유치원 영어 선생님을 잠깐 하다가 영어 가이드 일을 하고 있어요. 아, 근데 파트리샤, 내가 사실은 파트리샤 이모 나이예요. 좀 편하게 진행해도 될까요? 아, 예, 편하게 하세요. 저도 편하게 할게요. 예. 근데 언니는 사실 언니가 말하면 다 19금이 돼가지고 수위를 어디까지 넘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제작진분들이 여기, 여기 거기. 여행 가면 어떤 문장을 좀 알고 싶어요? 이제 여행을 가면은 먼저 이제 먹어야 되니까. 아, 먹어야 되니까. 관광지도 쇼핑도 가고. 길거리에서 길을 물어보려면 이렇게 아무나 잡고 이렇게 할 순 없잖아. 그죠. 길거리 가다 보면 또 멋진 오빠들도 있단 말이야. 실례합니다. 어, 저기요. 막 이런 거. Excuse me. 이렇게. 이건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 이거 그래서. 많이 들어봤어요. 길 다 아는데 물어봐야 돼. 오빠를 잡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Excuse me. 어우, 잘한다. 끼부리네. 와, 너무 좋은데? 어, 나 이런 거 좋아해요. Excuse me로도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지. 기대에 찬 Excuse me. 근데 오빠, 오빠다 그러면? 아, 아우, Excuse me. 아, 뒷걸음 치면서. 어, 그렇지. 하나로 가르치면 열을 안 해. 근데 막 가다가 파트리샤 발을 밟았어. 아, oh, Excuse me. 근데 오빠가 딱 돌아봤는데 왕자님이야. Where are you going? 어, 팔찌라도 풀어서 떨어뜨리는 거야, 그때는. 어, 풀어서 떨어뜨려. 어, 어, 하면서 어떻게? 어, 괜히 해피해서 서로 손에. 어! 네가 짖으면 안 되지. 떨어뜨려, 자연스럽게. Can you help me? 한번 해볼까, 여기까지? 어, excuse me. 어, 겁나 잘생겼어. Can I help me? Can I help me가 뭐야? 아, 걔네! 네가 널 도와주면 어떡해, 오빠 가잖아. 아, 가지마! 어, excuse me! 벌써 우리 지금 두 가지 표현 배웠지? 실례합니다. Excuse me. 도와주실래요? 하면. Can you help me? 그럼 어떻게 이제? 물어봐야지. 땡큐 하고 가면 안 이어진다고, 그죠? 그치? 그러면 어떻게? 어디 안 가도 호텔을 간다고 물어봐야 돼. 호텔이 좀 야하잖아, 나는. 저희 되게 쉬운 게 뭐야? Where? 아, where is the 뭐 블라블라 호텔? Where is Pasha Hotel? I'm looking for Pasha Hotel 이렇게 해도 돼. I'm looking for 하면 나 찾고 있어요 이런 거를. 어, 진짜 못 찾아가지고 막 안 달라는 거야. 막 I'm looking for Pasha Hotel. 그렇게 하면은 이제 오빠가 그린 라이트인지 레드 라이트인지 알겠지? 나 아니면은 어, 아니면 I'm busy. 어, 그렇지. I'm not. 야, 경험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주문을 할 때 쓰는 방법이 있는데 패스트푸드 좀 많이 가게 되잖아. I want Big Mac set 이런 거 못 알아듣더라고. 못 알아들으세요? 어. 세트, 어, 세트 메뉴를 meal이라고 어. 해야 되고. 라지 세트. 어, 라지 meal 하면 되지. 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사이다. Sprite. 와, 요건 또 안 해. 좀 마냥 바보는 아닌데. 여기 맵다! 보통 콜라를 영어로 Coke라고 하잖아. Coke 하고 해서 오우 발음을 잘 해줘야 돼. Can I have Coke 해야 되는데 Can I have Coke 하면은 큰일 나. 어? 짧게 발음을 하잖아. Coke 이렇게 해버리면 어, 남성의 성기를 가르치는 거야. 아, 그래서 저는 좀 헷갈리긴 하겠다. 의도적으로 어우 발음을 잘 해줘야 돼. 저... 근데 이걸 또 유용하게 쓸 수도 있다는 거. 한 번 알려주면 두 개를 알려주지. 우리 롤플레이 한번 해볼까? 언니가 점원이고 How can I help you? I want 밀. 뭔 밀? 트리플 밀. 그냥 빅맥 먹어라. I want Big Mac meal and big size Sprite. Okay. Anything else? No. That's all. 한 다음에 thank you. Oh, that's all. For here or to go? Here. For here.
please. 오케이. 첫 메뉴 같은 거를 어떻게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Can you recommend me one of the most popular menu in this restaurant? 이건 너무 어렵잖아. 네. 어머나, 듣다가 popular라는 단어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가장 인기 있는 이런 What is the most popular menu? 여기서 인기 있는 메뉴가 뭐예요? 이렇게 What is the most popular menu? Tell me the most popular menu, please. 이렇게 해도 되고 Tell me로 외우면 되니까 Tell me 따따라따라 다 먹고 이제 계산하면 다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어떡하지? I finish. I finish도 되게 야하다, 야. 언니는 은남 마깃 백만이더라. 우리 선생님이 모든 말들이 이상하게 들리세요. 내 나이 대박. 여기 맵다. 계산서 주세요,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되게 간단해. Check, please. Check. 그다음에 can I get the bill? Can. 해볼까? Check, please로 해라, 그냥. 그죠, check, please.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다. 그치. 진짜 중요하지. Where bedroom? 베드룸? 아니, 아니. 흘러들으시네. 나쁜 것만 배웠어야지. Restroom이 더 미국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더 많이 사용돼요. Where is the restroom? 나 뭐 찾고 있어요. 우리 길 찾을 때 했었지. I'm looking for the restroom. 언니는 유럽에서 화장실을 돈을 내고 가야 돼서 항상 동전이 필요했었어. 화장실이 유료예요? 유료야. 그래서 막 문이 열려. 시간 있으면. 진짜? 아주 진기한 경험 하려면 공원 근처에 화장실 유료인데 가서 이렇게 앞에 보고 있으면 그러면 열려요. 유료인 경우도 있어서 동전도 준비해야 되고 사진을 계속 찍어야 되니까. 맞아 맞아. 너가 내 사진 좀 찍어줄래? 그러면 어떻게 할까? Can you take photo of me? 포테이토. 포테이토. 또 픽처로 할게요. 그냥 같이 사진 찍을래요?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 Come here. Can I take a picture with you? With you 쓰면 되는 거야. Can I take photo? 야, 그냥 picture? 하나만 기억해.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제가 너무 많이 한 거 같아요.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두통이 살짝 올려 그러는데요. 어떡해. 파트리샤가 진짜 유치원 수준인 게 7세는 30분 수업을 하거든. 아, 그래? 우리 많이 했다. 좀 쉬었다 갈까? 이 말도 되게 야하지 않냐? 언니가 좋아하는 모르겠는데요? 말 중에 하나예요. 전 모르겠어요. 파트리샤 남자친구 있어? 저는 없어요. 그러면은 파트리샤는 어떤 만남을? 자연스럽게 만남을 추구하는. 자만추를 추구할 수 있게 언니가 외국인 친구들과 어울려 살 수 있는 게임을 하나 게임을 알려줄게. 진 사람이 저녁 내기. 좋아. 짠! 비어퐁이라는 게임인데 컵이 다 있잖아. 맥주를 이렇게 채워놔.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이거를 상대방이 마시는 거. 컵을 많이 비우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상대방은? 술을 많이 먹게 되겠지. 마시죠. 클럽이나 펍에 가면 구석에 이렇게 있어. 근데 이 게임이 되게 좋은 게 뭔지 알아? 던지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훅 봐. 여기 오빠가 멋있다? 그럼 이렇게 던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Excuse me.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치? 괜찮지? 이거 짱이다. 10개를 너랑 계속 비울 이유는 없고. 3개만 하자. 오케이. 그 연습 게임 없나요, 혹시? 땡큐! Excuse me. I'm interested in man. Sorry. 가리. 오케이, 하나. 띠우만. 일부러 던진 거야, 열로? I'm sorry. Excuse me. 하지. Excuse me. 그러다가 손이 닿고, 근데 파트리샤 너무 저기 언니가 알려줘야겠다. 잘 봐, 잘 보라고. 한번 알려주세요. 한번 봐야겠다. 그치? 하나 너무 맛있으면 진짜 웃기겠다. 하나는 이제 게임하는 것처럼 던지는 거야, 이렇게. 아이고, 술. 이거. 오케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이고. 잘난 척 했는데. 큰일 났다, 야. 어떡하냐. 내가 말했죠. 진짜 이랬는데 하나도 안 나면 웃기겠다고, 진짜. 언니. 이렇게 하면 안 돼. 알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았지? 제가 이겼어요. 어떡해. 다음에 밥 살게요. 정말 사드리고 싶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다. 게임은 정말 게임대로 해야 돼. 파트리샤, 가자, 가자. 마지막. 머스트 고. 가야 하는. 너무 기대된다. 우리 오늘 투어의 피날레. 짜잔! 이게요? 뭐야? 약간 밖에 느낌부터가 약간
해외 느낌이다. 들어가면 이제 LA야. 아, 그래요? 어, 저... 게임 끝. 어. 한번 들어가 볼까? 짜잔! 아, 우와! 우와! 어머머머. 대박이다.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나 보다, 가격이. 헐! 어머머머머. 야, 비싸면 더 붙이지 마세요. 해외 느낌이. 어, 한인타운 가면 이런 분위기 느낄 수 있어. 와, 야, 미국 가고 싶을 때 여기 와도 되겠다.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가능해요. 전화번호가 좀 좋아해요. 아, 진짜. 이거 꼭 들어가야 돼요. 인터뷰에다가 사랑해주세요. 무슨 소리 너무 좋아요. 혹시 영어 잘하세요? 여기다 잘해요. 오. What is the most popular menu? My favorite is local with avocado. Avocado. It's so good. And? And? Okay, thank you. Thank you so much.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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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리 씨, 되게 잘하네. 전화는 오빠까지 갈 필요가 없었네. 감사하네요. 이게 근데 진짜 초코 특색도 있으면서 약간 미국 느낌이. 미국 안 가봤다며. TV에서 봤다. TV에서 뭔데? TV에서 봤다. 아, 그래, 그래, 맞아. 지금 여기서 느끼고 있어요. 박수리 씨는 여행 많이 다녔어요? 지금 한국에 지금 여행 중이에요. 그러네. 10년 동안. 근데 여행 가면 로컬 음식을 막 찾아. 그래서 그 나라 음식 먹어야 되잖아. 근데 한 세 번 정도 먹으면 이제 꼭 이렇게 한국 레스토랑 찾게 된다. 그리울 것 같아요. 배운 영어를 토대로 한번 주문을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밥을 못 먹느냐가 걸려있네요, 저한테. 주문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영어 잘하시죠? 저희 한글로 할까요? What is the popular menu? 저희 대표님은요, 조금 와인과 제주도잖아요. 와인하고 와인하고 주변에 가보겠습니다.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와인이 참 많더라고요. 네네, 와인도 굉장히 대단하게 잘 쓰십니다. 쿨키지도 가능하다. 쿨키지가 가능해요? 네, 쿨키지도 가능하구나. 너무 좋다. 그러면 저희 왕갈비 할까요? 오, 좋아, 좋아. 와, 소리! ASMR! 맛있겠다. 미국에도 이 체인점 있나요? 아,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야, 육즙이 살아있네. 여기가 두툼해요. 두툼하고, 두툼하고 막 용기 나잖아. 아, 침 나온다. 왜 웃으네. 먹어봐요. 아, 장난 아니다, 육즙이. 되게 두툼하다, 진짜. 그지? 맛있다? 어때?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어? 그냥 너무 맛있어요. 자극적이지가 않네, 맛이. 흔히. 너무 부드러워요, 또 좋은 게 여기는 소스가 종류별로 있어요, 진짜. 어린이 입맛의 소스도 있고 성인의 입맛에 맞는 소스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파를 위에 올려서 소스가 너무 맛있네요. 영어 표현으로 맛있다 이런 거 좀 알려줄까? 네. 굿 사용하거나 워썹이란 단어. Oh, it's tasty. It's yummy. Amazing. 그런 형용사들을 많이 쓰더라고. It's so yummy. So amazing. 와우. 먹었어요? 많이 안 먹은 것 같은데 두개가 남았어. 그래, 하나씩 먹을까 그러면? 네. 오늘 많은 표현 알려주셨잖아요. 머릿속에 더 많이 저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채널 파샤. I'm looking for 하면 나 찾고 있어요 이런 거는? I'm looking for Pasha Hotel. Can you help me?